샬롬 샬롬.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주일절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나셔서 550장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세세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오늘 대망의 2023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신년주일로 주님께 성별하여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우리 공동참회기도 다 찾으셔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대망의 새해에 저희들의 최고의 목자가 되셔서 양양속에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죄악들인 시기, 살인, 미움, 분쟁, 욕망,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행동,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동원함, 불효, 불평, 무질서, 약속을 어김, 무자비 등 모든 잘못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연말까지 주님의 눈동자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나라, 가정, 교회를 지키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의와 진실과 영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고백한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용서함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교독문 121번입니다.
신년주일 첫 번째 교독입니다. 주현절 첫 번째 주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4장 찬송입니다. 하시고 오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셔서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다시 한번 더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3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앞에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 변하지 않을 인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2023년 새해는 우리의 힘과 권능으로 씨름하다 쓰러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메마르고 고달픈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에 물된 동상과 같이 되며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는 귀한 믿음의 소유가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각 가정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기도와 말씀 있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아멘. 영광과 찬송이 끄지지 않는 각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칭찬받는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언제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웃에게 본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로이 교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지금까지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훈련과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쓰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각자의 역할을 충성된 종과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길 수 있는 리더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2023년에는 많은 사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아멘. 건강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 주셔서 정말 2023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해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올해에는 정쟁과 대립이 아닌 화합과 존중으로 이 나라를 더욱 부강케 하여 주옵소서. 아, 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관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예배를 전하는 우리 윤사모일 목사님을 기름 부으시고 크신 은총 내려주시고 정말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말씀을 더하셔서 듣는 저희 위에 심령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겟세만의 아버지 하나님 좀 성계회와 신학계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 네. 정말 축복하셔서 이 지구상에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정말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 네. 그 가운데 많은 물질과 재정과 인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채워주시고, 아, 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온 예배,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제가 5절까지 읽을 테니 6절은 오늘 요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귀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를 보내고 대망의 또 2023년도를 맞이해서 신년 첫 주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늘 준비된 말씀위에 성신님의 기름부음의 역사가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한없는 은혜와 평강과 또 우리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이 되는 올해의 좌표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 해피 뉴이어 우리 성구 영신님의 본지 몇 시간 안 되는데 또 여러분들 또 이렇게 오늘 부지런히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오분사님은요 태양 빨리 뜨는 거 보기 위해서 속초까지 가셔서 보고 지금 오고 계시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오늘 한국에서 태양이 뜨는 시간을 보니까 7시 37분에 떴다고 그러는데 이 송도에서 태양 뜨는 거를 제가 7시 15분부터 계속 봤는데 이게 조금 미세먼지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늦게 뜨더라고요. 한 45분 되니까 태양의 빛이 이제 쫙 비치는데 얼마나 참 맑게 비치는지 오늘 태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더 좋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제 또 새벽 2시 반에 북한에서는 또 탄도미사일 소화됐습니다.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이거 우리 이거 보니까 마지막 이 최후 발악이 아닌가. 나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제 북한이 이제 종결되고 우리 한국이 한반도가 통일을 되겠다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요 교회력으로서는 주현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이라는 것은 에피파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에피파니라는 뜻이 뭔가니 주님이 나타나신 현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 성탄절이요 우리 12월 25일 정해지기 전까지는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1월 6일을 전통적으로 지켜왔습니다. 이 날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날이라고 알려져서 전설로 이제 그렇게 돼서 이것이 이제 됐는데 이제 12월 25일 날 이렇게 정해지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바로 오늘입니다. 이것이 AD와 BC를 가르는 예수님 전과 Before Christ, 예수님 후인 AD. 라틴 말로 아노 도미니입니다. In the year of the Lord, 주님의 그 해로 이렇게 해서 AD 오늘날 2023년도의 연호를 사용합니다.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다 결정되고 나서 세계 역사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이거는 변치 못합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이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4년이라는 것이 착오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할례를 받으신 오늘이 이제 AD 0년으로 이렇게 정해서 1년으로 정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BC 4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2023년 더하기 4를 해야 그러니까 2027년 전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것인데 그 교회 회의에서 이왕 역사가 그렇게 해서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차고 있는 대로 뭐 빚이 4년에 태어나시고 그래서 플러스 4년으로 해자 이렇게 해서 정확한 것은 2027년이 원래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우리 주님이 태어났다기보다도 우리는 주님께서 인카네이션 한 날 성육신 한 날이라고 하는 것이 더 바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일째 하나님이 그동안 이름이 없었었거든요. 그냥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셨고, 모세에게는 나는 나다, 에코웨 아쉐르 에코웨라고 히브리 말에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이래가지고 나는 나다, 주님은 영원한 자존자로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기념칭호를 하나 주신 거예요. 기념칭호가 여호와라는 이제 용어를 주신 겁니다. 이 여호와라는 것을 발음에 따라서는 야훼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야훼라는 것은 그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 아니, 저 한 200년 전서부터 20세기 시작되는 초에 이 베두인 사회에서 그들이 아웨라는 발음의 그런 이제 자기들의 여호와의 그 신명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한 학자가 이거를 발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혹시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여호와를 축약하면은 야라는 이름이 성경에 몇 개 나오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사야 할 때 그 야가 바로 여호와를 축약하는 말입니다. 이사라는 것은 군이라는 뜻이고 여호와는 군이시다 뜻이 이사야라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엘리야, 엘리는 나의 하나님, 야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요 이름을 축약하는 것이 엘리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필요하실 때가 있었어요.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 뭔가 그분은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이렇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또한 8일 만에 할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예수아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예수아라 하리라. 이거를 이제 헬라말로 번역된 것이 예수스. 그리고 우리로서는 예수라고 그러고 우리 영어에서는 지저스다 그러고 그리고 여기 스페니시 문학에서는 헤수스라고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만은 이 예수님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본래 히브리 말 우리 따라 합시다. 예수와, 예수와. 요 발음이 정확한 발음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한 마시아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히브리 말인데 그 메시아가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예수님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하신 겁니다. 예수아라고. 이런 이름이 구약에도 몇 개 있었습니다. 요사라는 이름이 예수아의 그 같은 어원이에요. 그리고 호세아라는 이름이 예수아와 같은 언어입니다. 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다 오경을 가지고 편집해서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의 수문앞 광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해석을 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설명을 필요한 사람이 12명이나 이렇게 서서 도와줬습니다. 그 중에서 이 오른편에 6명, 왼편에 6명 섰는데 이 오른편에 맨 첫 줄에 선 이 에스라 학사의 말씀 들을 때 해석한 분이 바로 이름이 예수아라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제사장 출신이고 역시 학사의 출신입니다. 그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줬던 그러니까 이런 이름이 구약시대도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런 이름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아라고 처음 공개하심으로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 얘기할 때에 기념칭호는 여호와 그분의 이름은 예수아예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신 이분은 세 사는 인격이 아니라 이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름칭호는 여호와 이름은 예수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하나님 이렇게 호칭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현현해졌다 해서 이거를 주현절이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나타날 현자. 그래서는 오늘부터 2월 5일 사순절 지키기 전까지는 주현절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현절의 칼라는 흰색이에요. 제가 어제 때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에 흰색 이렇게 가운 이렇게 후드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흰색인데 흰색 칼라의 그 뜻은 뭔가 하니 이 주현절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요 기간에 사순절까지 요 기간에 예수님이 변모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변해져 가지고 하얀 모습으로.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 기간에 세례 침례를 맞았다고 이렇게 교회 전통은 전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연절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날,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던 것, 또 이제 예수님이 변모 사상에서 변화됐던 것이 이 기간에 우리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연절 우리 첫 주를 지납니다. 지난 주에서도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을 강해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 다섯 장을 다락방 강하라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 그 어디에 있던 하나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이 권면의 말씀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요한복음을 크게 세 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12장은 그는 일반 사람들에 대한 전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자와 훈련할 때는 14장부터 17장까지예요. 우리 오카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실 때 한국의 제자와 훈련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에 있는 대로 너희들은 온 족속을 다니면서 거기에 보면은 이 teach all nations, King James 판 그렇게 됐어요. 온 민족을 가르치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다른 현대역에서는 make them disciple, 그들로 하여금 제자로 만들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와 만드는 그런 훈련으로 해서 사랑의 교회가 붕이 되고 이 제자 훈련으로 지금까지 참 유명하게 됐는데, 본래 이 제자 훈련을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그 교재가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있는 요것이 진짜 이 제자와의 교재입니다. 이것은요, 요 내용은 제자들에게만 우리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주제가 17장 17절에 나온 대로 주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게 핵심 내용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 위해서 분연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또 14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 제자들이 묻고 우리 주님 답변하셨고, 제자 가운데서 누구예요? 이 도마가 우리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가신다고 했는데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니 우리 주님이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오늘 우리 요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따가 사도 빌립이 얘기하기를 우리 주님 도대체 아버지 자꾸 하시는데 아버지를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야 너희들이 나와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내가 바로 아버지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아서 내가 바로 아버지야. 그리고서는 우리 다른 이제 온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건 일반 성도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제자들은 이해를 그래도 하잖아요. 야 내가 바로 보혜사거든. 아버지께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 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뭐 이렇게 말씀하고 그동안 구약에서 많은 수의 천재들을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서 했는데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어가지고 인간같이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나인데, 내가 바로 곧 아버지고 내가 곧 성신님인데 오셔서 우리 그래도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신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역할상 성부 아버지께서 우리 보혜사 이 세상과 이 천국을 연결할 보혜사를 처음 보낸 게 나고, 내가 이제 또 여기 계속 못 있거든, 십자가에 이제 죽고 내가 이제 부활하고 승천을 한 후에는 내가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17절에 나와요 오늘 본 말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신대. 이분이 이제 성신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신님이 이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재림할 때까지는 성신님의 역사가 계속 임하리라. 이 말은 뜻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들으면은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시대, 또 이 신약시대는 성신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는 그 성자 예수님 초대교회 그리고 이후에는 성신님의 시대로 이렇게 분권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신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 무궁부터 무궁까지 세 분, 세 분도 아니고 세 인격입니다. 한 분의 하나님이신데 편의상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가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삼위일체라. 요 용어는요, 초대교부인 토툴리온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리니티라고. 트리니티라는 것은 트리윤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트리윤이라는 것은 세 분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요거를 영어적인 다른 표현으로 트리니티라고 표현한 분이 이 토툴리안 이 초대교부가 얘기했고, 요 교리를 좀 발전시킨 분이 어거스틴이 한 거예요. 그래서는 이 교리를 가지고 이제 신앙 고백을 첫 번 만든 것이 니케아 신협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니케아가 325년에 인대했는데 397년에 어거스틴 주제로 교회가 모였을 때에 이때는 이제 카타르고라는 거기서 모였는데 거기서 확정된 것이 이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이 사도신경도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인데 거기서 사도신경과 또 니케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너무 이를 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해가지고 하나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고백이 빠졌거나 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신인가? 성부라는 신이 있고 성자라는 신이 있고 성신이라는 신인가 이렇게 좀 헷갈릴 정도의 그런 신앙 고백을 만드는데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는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주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형태로 보면은 힘이라고 끝나는 것은 남성 복수 형태 맞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그냥 일반 남성 복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감히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그 신성의 존재에 대해서는 남성 복수형으로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 보세요. 그거를 주장하는 동사 있잖아요. 창조하시느라. 그 동사가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단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나누시기를 다 이게 단수 이걸로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정확해요. 그 예수님께서도 오늘 지금 주장하는 것이 삼위일체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 자가 나를 본 자고 내가 바로 아버지야. 우리 이사야에서 9장 6절에도 읽었습니다만은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와 원더풀 기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카운셀러 모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올마이티 가시예요. 바로 아기로 태어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이거는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는 메시아를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다섯 가지 칭호가 이렇게 있는 이것이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그냥 말씀을 창조하실 때도 삼위일체 그리고 이 성육신 사건을 벌일 때도 삼위일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My father, my father.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거를 엘리, 엘리라 그래요. Why? 왜? 람마. 그리고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예수님께서는 인용을 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22편, 20편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포를 하시면서 이거를 다 묵상을 하셨는데 많은 제자들이 저 멀리 도망가 있었고 또 우리 예수님의 사랑하는 애제자
우리 사도 요한은 바로 그 밑에 있어서 그거는 다 자기는 이거를 기록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저기 마태가 이제 듣고서는 엘리 엘리 라박사디 하나만 듣고는 그를 기록해가지고 우리 주님은 다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것이 오늘 성취됐다고 선포를 했는데 그것만 딱 따서 얘기하면은 아 성자 예수님이 혼자 아버지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우리 주님도 참 인간적인 모습이다. 인간적인 아픔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셨다. 이래가지고는 떼놓고 있으면서 그러면 그때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 몰트만에게 질문할 때 그분은 저서를 쓰면서 이 성부 하나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지. 이 대답이 삼위일체 오늘 연구에 굉장히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자꾸 이걸 떼려고 자꾸 생각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신 이게 자꾸 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한 분이세요. 그러나 역할상 누군가는 여기 오셔가지고 십자가에도 달려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그분을 우리 주님이 첫 번째 보낸 분이 이분이 보혜사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보낸 자예요. 또 다른 보혜사 파송하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성신의 역사인데 성신이냐 성자 예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다 같은 우리 같은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삼위일체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잘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제자들이 걱정이 많아요. 자꾸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 얘기하시고 돌아가신다 얘기하시고 또 이제 뭐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어디 가신다 그러니까 다들 마음에 근심이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 가시려는가. 그리고는 있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 아버지 내가 간다는 거예요. 본래 주님이 계신 그 처소에 가신다는 겁니다. 가신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러시리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 떠나서 먼저 가는 것은 너희들 때 천국 올 거 아니야. 그 천국을 올 때에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내가 먼저 간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대로 우리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면요,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이 천국 가실 모든 것에서 다 거처가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 준비를 만들려고 이렇게 먼저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해 안 되니까 도마가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어디로 도대체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느니 그 길을 어찌 알겠사나이까? 이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왜 내 그 강조를 했냐면요 그 다음에 I am the way 내가 길이요 and the truth 내가 진리요 and the light 내가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게 있는 거예요. 1973년도 우리나라에 빌리그레아 목사님 오셨습니다. 5월 말에 오셔가지고 그때는 여의도 광장이라고 그게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부터 거기는 공군 비행기장이어가지고 활주로가 쫙 펼쳐 있었고 했는데 1970년 이제 73년도에 빌리그레암이 우리나라에 오신다니까 많은 분들이 운집할 텐데 어디로 장소를 할 것인가 서울시에 요청해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하기로 그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 서대문에 있던 그 순복음교회가 1969년대에 거기 땅을 이제 부지를 사고 70년대부터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해서 오늘날 여의도 교회가 된 거거든요. 될 때 조영기 목사님이 그 교회를 건축할 때에 두 개 아파트를 이렇게 같이 지으시더라고요. 그때는 한국에 아파트가 몇 개 없을 시절입니다. 남산에 외무대 그 아파트가 있었고요. 후암동에 그때 현대 아파트라고 맨 처음 초기 단계 지었던 그게 이제 막 지으려고 했던 그런 것이고 우리나라 아파트 전국에 세 개밖에 없을 시절에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아파트를 짓더라고요. 조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 아파트를 짓으며 했더니
그때 말씀이 뭔가 하니 이 아파트는 노인 아파트라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 당시는 여의도로 들어올 때에 길도 별로 없었고 이 다리를 이렇게 건너와야 되고 마표대교니 이런 것으로 그때는 버스 노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교회를 오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교회 가까이 아파트를 짓고 그리고는 이렇게 지으면은 주말 되면은 자녀들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 보러 왔다가 교회 같이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었는데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71년, 72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거기 이제 마음껏 지을 때에 73년도에 빌리그램 집회가 열린 겁니다. 5월 말에 열려서 6월까지 하는데 얼마나 첫날 30만 명이 왔어요. 둘째 날에 70만 명이 모였습니다. 셋째 날에는 주일날 오후에 모였는데 그때 전시대 크리스찬들이 다 여의도로 집결하라고 그렇게 해서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의도 광장 생긴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고 지금도 빌리그레엄 센터에 가보면 샤롯에 가보면 이 100만 명이 모였던 빌리그레엄 집회 크루세이드가 그때가 유일무이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야 거기 제가 그 위에 단상에서 박재호 목사님이 지휘하고 할렐루야를 찬양하고 그 찬양을 했던 참 그 장면에 그 위에 다 모인 거 보면요.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 처음 봤고 처음 딱 개미떼처럼 쫙 이렇게 줄지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했는데 그때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단상에 한경기 목사님 앉아 계셨고 그 옆에 통역하시는 김장한 목사님 앉아 계시고 빌리그레암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단상에 있을 때 보니까 단상에 이렇게 있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 키가 크고 김장한 목사님 키가 좀 작았잖아요. 이분은 6.25 때에 이분이 하우스보이 출신입니다. 그래서 너무 눈에 들어가지고 미국 채플린 군목이 이 김장한 목사님 미국 데려가시 입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어릴 때부터 빌리그레암을 아주 아주 존경했습니다. 그 자기 영어 이름도 빌리 킴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통역을 하시는데 동시 통역 얼마나 잘하시는지 키가 작으니까 단상에 이만큼 단을 세우고 그리고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그 키를 맞춰서 그렇게 통역을 하셨는데 와 그 통역 제가 반해보려고 알았습니다. 목소리도 캄캄캄캄한 김장호 목사님 요즘을 만나도 옛날 그 목소리예요. 방송에 여러분 극동방송 나오잖아요. 그 목소리 하나님께 주신 특유의 목소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탁 통역을 하시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에 여기가 몇대 다 배너에 그때 구호와 문간이 I am the way to truth and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딱 그렇게 적혀 있어서 누구나 그때 생각해도 이거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고 당연히 이거는 그걸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크루세이드의 일부 조직원 가운데는 이게 프리메이슨이라고 우리는 그 당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는 것도 몰랐고 프리메이슨이 어떤 것도 몰랐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단상을 이렇게 꾸렸는데 프리메이슨의 심볼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위에 십자가를 걸어놓고는 여기에 삼각대를 보고 이렇게 해서 그 앞에 이제 주강사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이런 모습이 지금 사진에 노출이 돼가지고 아 이게 프리메이슨의 손길이 여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게 교회 분을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할 때는요 반드시 그 앞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요거를 빼뜨리면 내가 길이 될 수 있대 내가 진리가 될 수 있대 내가 라이프 이거는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그 성경에요. 빼고 더하는 거 굉장히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강조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요거를 빼면 안 돼요. 그때 빠졌어요. 응? 그리고 또 우리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그리스도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우리 성경에도 보세요.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뉴에이지스 요를 다 인용해가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반드시 그리스도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내 선생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인간이 인내천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는 이 동학사상도 그런 게 있는데 뉴에이지가 그런 사상이에요. 뉴에이지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와에게 와서 내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께 금지한 이것을 따먹기만 하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딱 이거를 뇌를 심어놓으니까 그때 이 하와가 말이죠. 그런 생각이 딱 바뀌어버리니까 그 다음은 그 나무를 보암직하고 먹고 싶고 또 탐스럽게 이 세 가지 유혹이 딱 온 거예요. 그의 영과 혼과 몸의 유혹을 딱 받으니까 바로 행동으로 나와서 그거를 따먹고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배는 남편에게도 이거를 주어서 같이 이렇게 따먹게 하거나 무화과나무 안에 이렇게 그들이 숨어가지고 이렇게 치마도 만들어 있고 인본주의입니다. 전부 다. 그게 발상. 그게 뉴에이지 사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래요? 거기에 이 사탄 마귀가 본래는 루시엘이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군천사를 찬양했던 하나님의 빛이라는 뜻인 루시엘이었는데 이놈이 점점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서 중요한 자리를 오른편 혹은 우편 보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꼭 오른쪽이라기보다도 하나님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에 이제 호시탐탐을 눌렀는데 미안하게도 지금 그 자리에 예수님 앉아 계세요. 사탄마귀가 그거를 노렸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알고서 내치신 거예요. 사탄마귀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진 것은 네피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네피림이라는 근족이 살았는데 그 네피림에게 땅에서 떨어졌던 사탄의 그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네피림 이렇게 돼가지고는 자기가 그 모든 이 세계를 자기가 통전해서 주관을 하려고 딱 그랬는데 하나님이 졸지에 자기 형상 모양대로 인간을 딱 창조하셔가지고 인간에게 그 권한을 주시네요. 창세기 1장 28절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온 땅을 다 채워라. 그리고 너는 이 땅을 정복하거라.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모든 공중의 새와 또 물고기와 그리고 모든 육축을 하나님 대신에 잘 다스려라. 세 가지 권한이 다 사탄이 노렸던 겁니다. 자기가 그걸 해야 되는데 인간이 딱 그거를 차지하니까 요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 있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걸 따먹어가지고 그 권리를 사탄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영이 있잖아요. 영의 세력은 뭔가 아니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 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속했느냐 사탄에 속했느냐 그게 영이라는 우리 세계의 인간의 인격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혼이 세계가 있는데 요것은 지적의를 아는 영역이에요. 여기서 이제 판단하고 여기서 죄짓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것입니다. 영이 바로 서지 못하면 혼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이 안테나 영이 하나님 편에서 사탄을 딱 옮겨가니까 지정의가 이렇게 사탄에게 노예가 돼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해서 따먹고 말미암아 인간이 그냥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까지 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이 혼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이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사탄에게 속해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 비참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된 겁니다. 요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어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고 우리와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와 대화도 하시고 함께 계시고 요런 영역을 우리가 흔히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 그럽니다. 그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성신님을 보내주신데 성신님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기능상 그렇게 나눠서 부른 것 뿐이지 자꾸 이걸 우리가 분리해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다 그 한 분의 하나님이세요. 그거는 오늘 14장에서 강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아버지를 본 자. 자,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길이라는 그런 관점은 우리 방향성을 얘기하거든요. 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혼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 육까지, 전인격이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구원의 자리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거는 이 성소적인 예배로 우리들은 봐야 된다. 길이라는 영역은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성소의 문에 딱 들어가면은 우리가 처음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길의 예배의 단계고, 진리의 예배는 오늘 지금 제자들과 함께 진리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자화 훈련입니다. 그게 성소의 단계예요. 그리고는 지성소의 단계에 가면은 이것은 이게 신원자가 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서 여기에 제사장이 일곱 번 피를 뿌려야 우리의 죄가 다 속하게 됩니다. 생명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연결된 것이 다 이 길로 가야만이 진리로 인도되고, 이 진리로 길로 아니 생명이 되셔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길에 관한 것,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제자 훈련, 이게 진리에 관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18장부터 21장에 있는 요 내용으로 요한복음이 전체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 그거 하나 보면 전체가 다 요약되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계속 우리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이르되 아버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립아,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근데 어떻게 보이라느냐. 제자들도 그 당시는 잘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아직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이제 다 주님이 부활성자를 하신 후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가 이거를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는 뜻을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다 천국에서 다시 오실 재림날 예수님 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이런 내용인데,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의 질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11절에 내가 내 아버지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 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구약적인 예배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날 교회에서도요,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강의해서 우리가 참 헷갈렸습니다. 자,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가르쳐줘요. 선생님이, 야, 성부 아버지께 기도하는 데에 우리 성신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기도한다. 이렇게 가르쳐놓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신 따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아주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 말씀 이대로 보면요, 기도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삼일체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 내가 요구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것을 예수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기도가 상달이 되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지, 이거를 무슨 우리는 아버지에게 또 성신님을 도움을 이어가지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삼일체를 가르칠 때에 초대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했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태론으로 이 삼위치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삼위치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집에 가면 아버지라 부르고,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라 부르고, 신학교 가면 교수라 부르는데, 어디에 있든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인데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게 삼위치다. 여러분, 이런 것은 이단적인 얘기예요. 또 우리 햇빛이 있는데 이 햇빛이 열도 내고 빛도 내고 에너지도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삼위일체도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것도 행태론적인, 이거 우리 초대교에서 다 이단으로 정죄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삼위일체를 그렇게 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떼서 가르치는 게 어거스틴이었어요. 어거스틴의 신학을 잘못 받아들여서 캐톨릭이 오늘날 이렇게 된 겁니다. 기독교를 떠난, 진리를 떠난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이 초지지단 가르칠 때에 꼭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이 누구냐 신론할 때의 결론은 뭔가니, 하나님은 무궁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하나님이 계시하는 만큼만 이해하면 된다. 우리가 그 이상을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또 알아서도 안 되고 그 이상 얘기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통일교. 문선명이가 자기가 예수의 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실패했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고 성공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피로 가지고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통일을 하자. 그래서 자기하고 잔 여성 그 사람하고 자야 또 되고 이래서 만들어낸 것이, 그들은 전체 집단이 통일을 만드는 것이 합동결혼이란 겁니다. 777상이라든지 뭐 백상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거 등과 뭔가 하면 문세명과 함께 잤던 여인, 또 이 여인과 함께 잤던 남자, 이런 사람들로 해가지고 지들끼리 이렇게 짝을 지어줘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합동 결혼식 하고 나서도 1년 동안 너희들은 부부관계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지런히 꽃 팔아가지고 헌금을 받지 않는다.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교류를 다 만들어내가지고 통일교가 가는 것마다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서는 통일교 하니까 문성님이 피로 하나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요 통일을 우리나라 남북통일같이 이렇게 싹 바꿔가지고 우리나라의 창원이며 여기에 군수물자 하는 이 엄청난 우리나라의 그 군사에 관한 그런 회사 공장을 짓게 하는데, 이 돈들이 어디서 나오니? 프리메이슨에 다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프리메이슨의 지부장으로 임명한 것이 문선명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화라는 그런 이제 뭐 인삼 이것도 만들며 서너 개의 기업을 운영해가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이 많은 거금을 가지고 이들이 평화의 그런 이름, 이름을 가지고 평화 가정이다. 심지어는요, 1980년대 초에 목사님들 그 목회하시고 힘드시니까 여러분들에게 성지순례를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50명, 100명씩 모집해서 갔는데 공짜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은 공짜가 이게 문제입니다. 가서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예배를 드는데, 우리는 통일교 문성현 선생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통일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공짜로 받았으니 갔다 왔으면 통일교에서 입 하나 뿜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저렇게 몇을 다하니 다 이런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지금 힘드는지,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 돈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지금 빨리 감방에 지금 가야 되는데 또 안 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전부 다 돈 3억을 받았는데 2억을 받았는데 언젠가는 이게 아마 밝혀질 겁니다. 천편 노릇이에요. 정치계도 그렇습니다. 교계도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돈을 막 풀어요. 또 우리 사회에 지금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만희 씨가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죄입니다. 구약시대만 돌로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보혜사입니까? 나는 그 뉴욕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CBNC 그 우리 기독교 방송국이에요. 아, 여기 전화가 온 거예요. 거의 20년 전입니다. 목사님,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보혜사는요 헬라말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입니다. 그는 컴포트, 위로자는 말이고, 이 보혜사는 예수님에게 섰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에 나타나서 보여주신 예수님이나 또 우리 이 성신님을 우리들은 보혜사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권사님이라는 분이 그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또 있지 않냐요? 다른 보혜사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5분 후에 방송 끝나고 나서 그 사람에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여기에 보혜사가 또 자칭 보혜사로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무료 성경 공부 이가는 이마지 선생이 있는데 그분이 보혜사라고 해서 호동을 쳤습니다. 무슨 다른 보혜사는 말이 마태복음 지금 요한복음 오늘 14장 17절에 다른 보혜사는 분명히 성신님이시고 이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그랬고 우리 이분 덕으로 지금 우리가 아는데 다른 보혜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 야단을 쳤습니다. 나중에 그게 신천지더라고. 그 지금 또 신천지 교인들이요 다 그래요. 우리 이만희 교주 보혜사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이만이 좀 죽으라고 제가. 그래서 죽으면 이 신천지 교인들이 다 이제 신천지 떠나겠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원래 새로운 기도 제목이 하나 또 생긴 거예요. 주여 신천지 이만이 죽어 코로나 때 그거 죽을 것을 그래도 살아나고 또 증도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저런데 제 양반이 지금 90 얼마인데 내가 그분의 두 분 만났잖아요. 뉴욕에서 이단 정교 대책위원장으로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꼭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서 뭐 밥도 사주고 뭐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민씨가 일체 대접을 안 받습니다. 그 사람들 만나면. 그래서 그분은 경상도 사투리를 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가 뭐 아 이제 굉장히 겸손한 척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자기는 배운 게 없대요. 그래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에게 좀 배움을 받고 싶고 지도를 받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또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우리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와서는 N고 밖에 나가면 전혀 딴 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상종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 이만이 참 그분 역자관계도 복잡합니다. 그분이 통일교에서 영향을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게 무슨 한국에서도 이단이 또 있는데 그런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루트 이게 계보가 다 있습니다. 이게 다 구약시대 때는 바알 준비성 모시고 그리고 신약시대 때 영주지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신앙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실천지 교인들은요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얘기를 자기들이 잘 안 합니다. 다른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만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참 가슴 아프죠. 어떻게 한국의 이단이 그렇게 많이 승리하는지.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을 읽으면 3일째 진리가 다 나오고요. 절대로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이 보혜사 성신의 것이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샬롬 평화를 주신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이 말씀으로 교훈했는데 원래 2023년도 우리 로이 교회는 이런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보혜사가 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렇게 이단에 빠진 모든 분들 정말 진리로 우리가 이끄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복된 계면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또한 2023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들이 오늘도 믿고 따르며 또 이렇게 귀한 진리 말씀 주신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목자장으로 삼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며 생명을 얻는 꼴을 얻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참된 유일한 구원은 오직 예수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온 만찬에 우리가 잘 가르치는 교회와 우리 교육선교 사명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옛것은 울려 보내고
문제 내 생각 모두 다 울려보내고 순결한 삶과 새 마음을 다 함께 맞아 그리자 그 흉한 질병 고통과 또 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은 흘려 보내고 평화를 맞아 누리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찬 자유 행복 누리게 이 땅의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 누리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송구경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새해가 시작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바치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오전 시간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신년 예배로 드리면서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을 지키며 오늘 또 준비된 귀한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 정말 이 예수님께서 또 우리 성신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 오늘 이 한 해도 우리 로이교회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연락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은 축복받아 여기에 정말 많은 길과 생명과 또 이제 진리로부터 떠나있는 자들을 정말 우리 교회를 다 이렇게 정말 이 벌들이 꿀을 자라 다 찾아오듯이 진리 말씀 이 동산으로 다 찾아오는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성결이 있습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 또 기도의 제목 이것을 인들이 또 성교에 또한 이제 헌금을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섭니다.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새해 첫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원래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듯이 저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저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